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도민들과 단순히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원어민 교사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카지노 영업장이 휴장 중인 강원랜드가 올 1분기 영업 실적이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시가 북방물류기지 조성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권성동 당선자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삼척시가 올해 수소자동차 169대를 보급합니다. 이달 말에는 수소충전소가 시험 가동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강원 도민이 3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하거나 자진신고해 검사를 받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돼 증상 발현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지역별로 집계된 인원은 원주 7명, 춘천 5명, 홍천 4명, 속초 3명, 동해, 태백, 정선, 고성, 인제 각각 2명, 강릉, 철원 1명씩입니다. 한편 단순히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원어민 교사와 영어봉사 장학생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석 달째 카지노 영업장을 휴장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올해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가 공시한 1분기 영업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2,36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7%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67억여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561억여 원으로 모두 적자 전환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난 2월 23일부터 휴장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2분기 실적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강릉시가 올림픽 이후 강릉시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21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동해북부선 추진 의지에 맞춰 강릉시가 2025년까지 남강릉 나들목 일대에 광역 물류 허브 거점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6,600억 원에 들여 화물터미널과 산업주거용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역 일대에는 한국형 도시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승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사선에 성공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권성동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 부처에 또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것을 같이 토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경포 관광 생태 저류지나 컨벤션 센터, 화폐 전시관 등 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2025년 ITS 세계총회 유치 준비도 나서야 합니다. 해안도로나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 어촌 뉴딜 300사업 추가 선정, 농산물 보관 저장고와 선별 작업소 조성 등 도시와 농업 인프라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 방향, 전략을 수립하면 어떻게든지 그 발전 방향과 전략이 우리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강릉시는 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하수관로 정비, 안심수돗물 먹기 시범사업 등 주민생활 편의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성동 의원의 폭넓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시의 구체적이고 꼼꼼한 전략과 사선 의원으로서 권성동 국회의원의 활약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2025년 강릉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삼척시가 수소자동차를 도입해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이달 말 시험 가동에 들어갑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소자동차 석 대를 도입해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간 보급에 앞서 관용차를 먼저 구입한 겁니다. 일단은 뭐 소음도 좋고 그리고 또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아주 안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민간에 수소자동차 16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충전소가 없어 보급하지 못한 것까지 2년치 물량입니다. 차량 구입 가격은 한 대에 7천만 원 정도. 이 가운데 4,250만 원을 보조합니다.
첫째로 이제 수소차 보급을 하고 충전소 건설 그리고 생산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서의 그런 기반 구축에 이렇게 아마 첫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이달 말 시험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3억 원을 들여 5분동에 짓고 있습니다. 수소를 가득 충전하면 600km를 주행할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는 데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단점은 삼척을 벗어나면 도내에 충전소가 아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충전소도 25곳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310기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인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관건입니다. 삼척시가 교동에 설치하려던 수소 버스 충전소의 경우 안전을 염려하는 민원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100일이 넘도록 코로나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이는 영웅들, 바로 의료진들입니다. 특히 그 최전선에는 의사와 함께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이들의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강원대학교 병원 국가지정 음압병동. 지난 1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100일 하고도 일주일째. 그간 병상이 비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건 간호사들. 비상 상황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3교대로 나눠 2시간마다 음압병동에 들어갑니다. 4개월째 반복하다 보니 방호복을 입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밀폐된 옷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목이 말라도 물도 못 먹고 막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몸도 평소보다 많이 무뎌지고. 이 와중에도 간호사 6명 등 의료진들은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직접 자원해 4주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갑자기 350명의 확진자분들을 진료보기 위해서 이제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인력이나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그걸 많이 이제 힘들어했었고. 혹시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간호사들은 퇴근을 해도 혼자 방 안에서 머무르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거의 있고 그냥 집에 가면 아마 간호사들은 거의 다 잠자고 밥 먹고 또 시간 되면 출근하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힘겹게 병마와 싸우던 환자들이 퇴원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지만 최근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금 힘이 빠집니다. 저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많이 허무하기도 하고. 국제 간호사의 날, 자신들을 위한 날에도 격려 행사조차 열지 못하고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싸움을 멈추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시민분들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같이 공존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사건 관련 운영자들이 검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번방처럼 조직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랄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5살 A군은 채팅앱에서 만난 11살 소녀를 협박해 소녀의 나체 동영상을 받아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괴한들을 보내겠다고 신변을 위협했습니다. 19살 B군도 채팅에서 알게 된 14살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넘겨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살 C군 등 고교 남학생 3명은 지난해 C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17살 D양을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1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근도가 높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착취물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소비나 공유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피해 성착취물을 올리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게임이나 오락거리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 즉 N번방과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잇따르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 경포해변과 속초해수욕장 등 강원도 내 관광지 7곳이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관광지 7곳은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 강릉 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 소량기 캠핑장, 횡성 호숫길 5구간, 유현 문화관광지 등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에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조성하고 있는 관광 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 관광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국립과학관 강릉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강원도에만 대형 국립과학관이 없고 영동 지역은 다른 지역 과학관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며 강릉시가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강릉에는 4개 대학교와 기업 육성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국책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있다며 과학관이 강릉에 설치되면 산하견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원어민 강사가 등록된 학원에도 이태원 방문 여부를 전수조사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같이 이태원 방문이 확인된 원어민 강사들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해당 원어민 강사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 재택근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95개 외국어 학원에 183명의 원어민 강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 1일 고성 산불을 조기 진화한 것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치밀한 대응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 새로운 산불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안동 고성 산불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성 산불은 지난해 산불과 비교해 저녁 시간 강풍이 부는 조건이 비슷했지만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밝히고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과 치밀한 공중지상진화작전, 소방대원의 국가직 전환, 산불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등을 조기 진화 성공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할 강원도 권역별 종합계획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강원연구원에서 내년부터 2040년까지 진행될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1차 보고회를 열고 도민 8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원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웰리스 도시공동체, 동북아 일일생활권 중심을 3대 목표로 춘천과 원주를 스마트 융복합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권역별 발전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을 다음 달 8일부터 본격 지급합니다. 양양군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1인당 2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직접 지급합니다. 1차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양양군 자체 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안전한 백기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 남부 연안에 대한 해역 기본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이달부터 7월 26일까지 삼척에서 울진 연안까지 정밀 수심과 해저 지질 등 해양 이용에 필요한 연안 해역 기본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8년 이후 정밀 조사를 실시한 삼척 연안 해역에 대해 이번 조사를 통해 대축적 해도를 가능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강원도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크게 늘어나 2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강원도 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달 말 18,929곳에서 5월 10일 기준 21,254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3, 4월 시범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정식 발행됐고,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받으려면 가맹점 가입이 필수입니다.